고구려 동천왕 227년-248년은 3세기 중반에 고구려를 지배한 왕으로 그의 재위기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동향이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동천왕의 재위 초기에는 고구려 내부에서는 공손씨와의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손씨의 배반으로 인해 오나라와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위나라의 더 강력한 지원으로 공손씨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는 위나라와 긴장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기에는 위나라와의 갈등을 통해 동쪽 경계를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242년에는 위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한도성을 포함한 일부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전의 관국엄의 위원 정책이나 동족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44년과 245년에는 위나라의 군대에 의해 한도성이 함락되어 왕은 북쪽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미루와 유유의 활약 덕분에 위나라의 공격을 격퇴하였지만 동천왕의 지배권은 일시적으로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5년에는 신라 북변을 침공하거나 248년에는 신라와 화친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러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동천왕의 재위 시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적 변화가 교차되던 시기로 이러한 요인들이 그의 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